산사나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봄날 기지개 켜는 논가에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야, 여긴 진짜 많다, 뱀박이. 오, 다 올라왔네. 그럼 이걸 아예... 아, 안 핀 애들 채취해야 돼요. 와, 다 올라왔네 벌써. 뱀밥입니다. 뱀밥이에요. 우리 딸이 기겁해요. 이름만 들어도 그걸 어찌 먹으라고요. 이걸 먹어요? 예. 남들 봤을 때 그냥 잡초인 것 같은데요. 잡초인데 이것도 소중한 풀이죠. 그거 먹냐고 그런 걸. 염소가 먹지 뭐. 근데 이제 시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신들도 먹었던 추억이 있어요. 개망초나 몇 가지 풀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건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사람들. 몇 발자국 못 가서 또 조금 캐가죠? 국 끓일 거. 조금만 뜯어 갈게. 미안해요. 옛날부터 이 땅을 지켜준 소루쟁이 참 고마워요. 최포근 씨, 풀 한 포기 뜯을 때마다 꼭 인사를 하네요. 어쨌든 생명이 생명을 먹고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똑같은 생명인데 이런 거 채취할 때마다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조금 미안하다, 그리고 맛있게 먹을게,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이제 뜯죠. 아주 뿌리채 사람들이 캐가고 뽑아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옆에 숨만 쳐주면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뜯어갈게 얘들아. 먹을 게 지천이야. 모르면은 다 그냥 저 잡초로 보이지만. 알면 다 보여요. 알면 모르면 안 보여. 집을 나서기만 하면 부부가 똑같이 잡초에 정신을 판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따라가 보았더니 집의 당호도 불편당. 일부러 불편하게 산다네요. 와, 여기가 집인가 봐요, 거니. 예. 예. 아유, 옛날 집인데요? 예, 좋죠. 지은 지 70년 된 집을 단열만 보강해서 사는 고진화, 최포근 부부. 이 부부가 사는 법을 들여다볼까요? 풀 중에 그 비단풀이라고 있어요. 비단풀을 삶아가지고 비단풀에다가 지금 메주가루를 섞는 거예요. 면역력 강화에 좋아서 길 위에 인삼이라고도 하죠. 비단풀 달인 물로 고추장을 담급니다. 쌉장으로 먹고. 남편은 시인, 아내는 살림꾼, 시골살이에 손발이 척척 맞죠? 첫날 밤에 그 여보 당신을 연습을 했어. 어떻게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자 그래갖고 그냥 전 따라 했어요. 순종적이시고 아내분이시네요, 어머니. 그러면서 살았는데 37부터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일도 없어요. 이제 내가 늘 지니까, 져주니까. 도시 살 때도 건강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귀촌을 하고 보니 주변에 풀이 다 약초더랍니다. 시원한데 것 같아. 이거는 쇠비름을 넣어가지고 만든 고추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청미래 덩굴을 삶아가지고 우려내서 그 국물에다가 이제 질금을 넣고 삭혀가지고 담근 고추장이에요. 그러니까 해독 고추장이에요. 늘 먹는 장에 약초를 응용한 거죠. 마당에서도 약이 저절로 자랍니다.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어라. 응? 그래야 쭉쭉 크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냉이는 냉이로 돼. 종류가 다른 냉이네. 마당 있는 집에 살면서 부부에게는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저의 삶이 힘들어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낮게 엎드려서 사는 잡초들이 보였던 거죠. 새로운 씨들이 날아와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자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저 바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번 봄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답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딱딱한 바닥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뚫고 올라온 거 보세요. 진짜 억만톤의 힘을 밀고 올라온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 생명력이 놀라워서 주변에 난 풀들의 성질을 찾아보고 요리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선조들은 이미 모든 풀의 약성과 효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얼마나 무뚝뚝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사물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비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개하고도 얘기하고, 풀하고 얘기하고. 이게 난 듣잖아, 잘 듣잖아. 평소 말은 없지만 잡초 요리 관심은 아내와 막상막합니다. 저마다 다 약성이 있는데 풀들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 풀들을 같이 섞어서 하면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남편 고진화 씨의 대표 요리가 10가지 풀을 섞은 비빔 라면인데요. 보물이요. 여기에 야생화 장식까지 완전히 고급 요리로 탈바꿈했죠.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약초, 먹지 않으면 잡초라고 하죠. 잡초라고 무시당하던 풀들이 약초로 부활한 부부의 밥상. 그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욕심이랄까, 무슨 욕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소멸되는 게 느껴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